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꿔보기 위해 이른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고 듣고 또 책으로 읽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아보면서도 꼭 끝에는 이 몹쓸 생각이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에이, 저 사람들은 특별한 케이스잖아. 굉장히 모순적이죠. 인생에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면서도 그들처럼 해보자는 마음보다 언제나 변명으로 끝을 맺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변명과 핑계를 물리치고 나이 70에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 밑바닥에서부터 말입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들의 변명이 얼마나 궁색하기 이를 데 없는지 깨닫게 되고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70이란 나이에 밑바닥에서부터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새롭게 살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남보다 못할 게 뭐 있냐? 나도 뭐 30여 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름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아주 우수한 인재다. 우수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뽐내지만 새로운 시작 앞에서는 엉덩이를 뺍니다. 에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해봐야 안 되지. 뭐 이러면서 성공 스토리는 아주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은 온갖 변명을 지어내는 변명 제조기입니다. 해봐야 안 되는 이유, 하고 싶지만 못하는 이유를 수만 가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변명 제조기가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아, 내 나이가 몇이냐 이거? 응? 아유, 너무 늦었어. 야, 유난 떨지 말고 그냥 곱게 살자. 응? 에, 달라진들 또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어? 아니 뭐 남들이라고 다 뭐 똑같이 살잖아. 뭐 이렇게 힘들게 해서 유난 떨면서 살라 그래? 온갖 궁색한 변명으로 자신을 붙잡아 매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꿈쩍도 않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분의 인생 역전을 들어보신다면 아, 인생에서 늦은 때란 없는 거구나 하는 깨우침을 다시금 얻게 될 겁니다. 번역 작가로 그야말로 생애 마지막 20여 년을 불꽃처럼 살다간 김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출판계 쪽에서야 많이 알려진 분이고 간혹 그분에 대한 글이 소개되기도 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분일 수 있습니다. 지난달 그분이 번역해서 출간된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문학과 번역에 대한 열정으로 치열한 삶을 살다간 김욱 번역가를 기린다 라는 글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올해 상반기 어느 날쯤 94세를 일기로 돌아가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세에 이르기까지 현역으로 활동하셨던 분이신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평생 번역가로서의 삶을 살았냐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김욱 작가는 소설가를 꿈꾸던 청년 시절 한국전쟁으로 북한 의용군의 강제로 끌려가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의용군에서 탈출한 후 생업을 위해 기자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서울신문,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에서 30여 년간 기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꿈꿔온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은퇴 후 집필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 전원 생활을 시작했지만 잘못 선 보증으로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한순간에 날리고 남의 집 묘를 돌보는 묘막살이 신세로 전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2013년 9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 그 내막이 보다 소상히 적혀 있습니다. 70을 코앞에 둔 나이에 매형의 권유로 전원주택을 담보로 제주도 백화점에 투자했다가 망해버렸다. 경매로 집을 팔고 수중에 남은 돈은 300만원. 50살에 본 늦둥이 아들에게 기댈 수도 없었다. 수소문 끝에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근처에 남양홍씨 묘막에서 1년에 한 번 시제를 올리고 무덤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농가주택을 공짜로 얻었다. 교회 권사인 아내가 제사밥을 차릴 수 없다고 반대했지만 강행했다. 나이 70에 거의 무일푼이 되다시피 해 남의 집 묘를 돌보는 묘직이 신세가 되어 입에 풀칠을 하며 살게 된다면 우리 대부분은 자포자기하며 살게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김욱 작가는 벼랑 끝에서 누군가에게 떠밀려 떨어지느니 스스로 뛰어내려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각오로 출판사들을 찾아다니며 번역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벌써 70이 다 된 할아버지, 그것도 번역일을 한번 해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신규 도서 번역을 맡길 출판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욱 작가는 저자 사후 50년이 지나서 저작권이 소멸된 작품들 중에 아직 국내에 출판되지 않은 주옥 같은 작품들의 번역에 매달렸습니다. 번역 일을 출판사로부터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작품을 찾아서 번역을 한 다음 출판사를 찾아가 제안하는 것으로 일의 순서를 바꾼 겁니다. 아무도 번역 일을 맡기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저작권도 없고 번역도 깔끔하게 된 명작들을 마다할 출판사도 또 없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작품을 해나가면서 어느덧 김욱 작가는 출판사들이 신뢰하는 번역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여러 권의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욱 작가는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번역일을 시작하게 됐지만 고령의 몸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현역으로 살면서 200여 권이 넘는 책을 번역했습니다. 아흔이 넘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번역에 혼임을 다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른 나이에 신인으로서 인생을 새로 시작했다는 것만 되새겨보면 더욱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욱 작가는 번역가로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도 출간하게 됐으니 작가로서의 꿈도 결국 이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이, 신문기자 했으니까 번역일도 잘할 수 있겠지. 또 이렇게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생각해 보시자고요. 60도 되기 전에 벌써 눈이 침침해져서 책 읽는 것이 불편해지는데 90 넘어까지 번역일을 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김욱 작가가 자신에 져서 가슴이 뛰는 한 나이는 없다 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열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열정이 사라져서 나이가 든 것이다. 야구 명언 중에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다. 인생과의 싸움은 끝이 없다. 그리고 패자도 없다. 내가 인생을 이겨버린다면 나는 승리자가 된다. 내가 인생에게 패한다면 승리자는 나의 인생이 된다. 손해볼 것 없는 이 싸움에서 꼬랑지를 말고 도망쳐 숨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도전해서 성공한 이야기는 주변에 차고 넘칩니다. 성공한 결과 때문에 특별해 보일 뿐이지 시작할 당시의 상황을 보면 너무도 보잘것없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야, 이런 사람도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오죠. 그들은 특별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변명과 핑계를 대지 않고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한들 묘막살이 할 만큼 나쁘겠습니까? 나이를 먹었다 한들 70이나 되셨겠습니까? 이제 변명과 핑계 대지 말고 책 읽고 생각만 하지 말고 몸을 일으켜 행동할 때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늦은 때란 없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